볼까요? 사도행전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봅시다. 사도행전 1장 참 9장 1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성하여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후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로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기를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은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율법 아래서 자기 의의로 충천한 그 사울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꼬꾸라지는 이 사건들을 우리가 접합니다. 하나님, 이 다메섹 사건이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2000년 전의 역사,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라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자가 어떻게 돼서 구원을 받느냐, 제가 고자 설교를 하고 나서 집에 가서 한번 들어봤더니까 오장섭 집사님 보고 고자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주 쑥스럽던가. 성경이 참 구조가 고자는 구원을 시키고 오늘 본문은 스스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놈은 거꾸러뜨리는 일을 다 하지요. 자, 기가 막히지, 성경이. 그지? 이렇게, 그 구조가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이. 자, 지난 시간에는 고자는 뭐냐? 죽은 자예요. 쉬운 얘기로. 아, 나 죽은 자입니다. 근데 죽은 자를 가지고 주님이 찾아가서 살려내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울은 스스로 뭐예요? 율법 아래서 율법의 의가 충만해가지고 스스로 산 자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산 자는 뭐 하느냐? 깨뜨리는 일을 하죠. 이게 다메섹 사건이에요. 다메섹 사건이란 말이죠. 우리는 스스로가 뭐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 인간들은 이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가 뭐라 그러냐, 산자라 생각을 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 나 죽은 자구나, 이걸 생각한다니까. 그 죽은 자는 살리고 산자는 죽이고, 이게 복음이 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본다고 하는 자는 소경 만들어 버리고 소경인 자를 보게 만들고, 항상 역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 성경을 접하게 될 것 같으면은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자꾸 막 거꾸로 보는 것을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거꾸로. 역설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얘기로 도둑질 하지 마! 이 얘기 할 것 같으면 아, 나 도둑질을 하고 사는 인간이구나. 내가 도적놈이구나. 살인하지 마! 이 얘기는 아, 내가 지금도 살인하고 있는 살인자구나. 이걸 알아야지. 살인하지 마! 이러니까 여러분들 살인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쳐요.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마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친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고, 마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친단 말이죠. 근데 마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자기 의의를 챙기라고 가르친단 말이야. 그런데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걸 알려고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다르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자기를 뭐하고? 자기 의의를 쌓고, 자기 긍정하고, 자기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마귀는 그렇게 쌓았는데,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부정당하고 내 의의가 없다는 걸 알고 나를 죽은 자 만들기 위해서 살아라며 말씀대로 살아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워지라 그러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불의한 자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 설교를 하면서 어떤 행위 차원의 어떤 그런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줄이라도 그걸 역으로 들어란 말이에요. 역설로.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성경에 제가 과거에 율법 아래 있었을 때는 말씀을 문자대로 지키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았어요. 지금 사울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지금 기세가 등등해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잡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사울은 지금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기세가 등등합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내가 율법대로 살았다는 것을 가지고 기세가 등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율법대로 살았다는 것을 기세 등등한데 그 율법을 가지고서 율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를 죽였죠. 스데반을 죽였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교회를 뭐합니까? 사울이 잡렬하러 다니잖아요. 그죠?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울은 지금 무슨 근거로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는 것을 오르물을 가지고서 율법 지키지 않는 자는 전부 그런 것으로 지금 뭐합니까? 탄핵을 해서 그들을 심판하러 지금 다닌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진리라고 믿었던 그 율법 지킴을 가지고서 예수를 죽였는데 그 죽은 예수가 지금 버젓이 살아나버렸어. 내가 네 틀렸다고 했는데 해서 죽였는데 죽인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살아서 버젓이 와 있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결국 뭐가 되느냐. 사울이 옳다고 했던 것들이 틀린 것으로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해가지고서 율법 지키는 것이 진리이고 율법 안 지키는 것이 비진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율법 안 지키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해서 죽였는데 내가 이단이라고 했던 그를 하나님이 살려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 편들대로 줄 알았는데 내가 이단이가 죽였던 그 예수의 편을 들어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앞에서 뭐로 드러나느냐. 이단으로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전세가 뭐가 됐어요? 역전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는 하나의 뭡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 율법을 지금 대표로 서 있는 거예요. 율법을 대표로 서 있단 말이죠. 그럼 율법을 대표로 해서 서 있는 그 사람 앞에 죽었던 예수가 지금 율법에 의해서 죽임당한 예수가 딱 살아났을 때는 이제는 율법 전체가 뭐가 되느냐? 부정당하는 것으로 드러나버린단 말이에요. 이 신앙은 이 싸움이랍니다. 이 싸움. 율법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뭐 한다? 네? 같이 챙기고 내 의 챙기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가치를 챙기면 그것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아도 그 복음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가치를 챙기면 그것이 율법이 돼버린다니까. 이해돼요? 문사 이해되죠? 율법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말이죠. 그것이 내게 힘이 돼서 내 가치를 챙기고 그것이 내 의의로 작용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비록 예수를 믿었다는 것조차도 뭐가 되느냐?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신앙은 항상 뭐 하느냐? 자기 가치 챙기고 자기 의의를 챙긴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복음 아는 것을 가지고서 제발 남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말라 이 소리가 그거예요. 복음 아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이유는 복음을 자랑한다는 그 자체는 벌써 그 복음을 자기 소유화해서 자기 가치를 지금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는데 니 왜 모르냐? 이것은 복음이 말하는 정신과 반하는 정신이에요. 반대되는 정신이란 말이죠. 이해돼요? 진짜 복음을 알면 뭐가 나와야 되냐? 긍휼이 나와야 된다니까. 긍휼이 안 나오고 법이 나온다. 정죄와 비판이 나온다. 그건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니까. 비록 껍데기는 복음이라는 걸 담고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을 까보니까 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죠. 말뜻을 잘 알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세요. 자칭 복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뱉어내는 모습을 한번 보란 말이죠. 무엇을 뱉어내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뭘 지금 드러내고 있느냐. 현재 제가 여러분들 지금 염려스러운 거예요. 이 모양학교에 복음 한다고 해가지고서 모르는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말이야. 남편 깔보고 아내 깔보고 말이야. 이런 식이 나온다 할 것 같으면은 심히 제가 걱정스럽다니까. 염려스럽다니까.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우리가 내가 배워서 알아진 것이 아니잖아요. 거저 주었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복음이 깨달아지더란 말이죠. 그럼 그 복음이 깨달아졌을 것 같으면은, 아, 이것이 내 노력을 해가지고 깨달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내 실력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힘으로 작용하면 안 된단 말이죠. 감사가 나와야죠. 아, 이건 내 노력 없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뚝 떨어져서 주신 것이니까 고맙고 감사가 나와야지. 이걸 가지고서 힘으로 써가지고서 네 알아 몰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편가리 하면 안 돼요. 지금 사도 이 바울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이 언제 예수를 콜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지 않았을 것 같으면 사울은 계속해서 뭐냐, 자기가 율법 지킨 걸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서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한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 죽이는 일을 하죠. 지금 사울이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스스로가 고백을 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뭐가 없다. 흠이 없는 자라 그랬잖아요. 목사들이 목회를 하면은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사울 같은 사람을 원해요. 왜? 요런 사람이 교회라는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딱이거든. 우리 같이 복음 안다고 해가지고서 게으름 피우는 사람은 이 교회라는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건 좋지 않다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뭐 하냐, 이상한 데 다니지 말라고 하는 이유, 전 그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게 결국 뭐냐, 뭡니까? 예, 관심사가 어떤 이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챙기고 말이죠. 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서 이렇게 사용된다 할 같으면 차라리 복음을 모르는 것만 못한 거예요. 모르는 것만. 그런 사람을 예수님 버전으로 말하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괜히 어줍잖은 복음 알아가지고서 말이죠. 그걸 가지고서 지도 베려버리고 남도 베려버리고 다 베려버린다니까. 지난 우리 저 주일날 이렇게 했을 때 고자 세 가지 고자 있다 그랬어요. 그죠? 어미태로 난 고자가 있고 사람 잘못 만나서 된 고자가 있고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고자도 두 고자가 있다. 종류가 둘이라 그랬죠. 좋은 고자 나쁜 고자가 있다 그랬죠. 어미태로 난 고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태어나면서 이건 이방인들 이야기라고. 사람 잘못 만나고 된 고자는 누구예요? 이건 율법의 종 만나면 고자 되는 거예요. 이거 율법의 종 만나면 지금 이해돼요? 그리고 좋은 고자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와보니까 스스로 뭐가 되느냐? 아, 이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사는 것이 고자인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이 고자고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되느냐? 산 자가 돼버리고. 그죠?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는 다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던 자들이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던 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서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던 나를 죽여버리고 하늘에 대하여 산 자로서 살게 하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자,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찾아오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세상에 대해서 산 자로 살았어요. 세상에 대해서 밝게 살았다. 하늘에 대해서는 어둠이었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옴으로 인하여서 뭐가 되어버리느냐,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로 되어요? 산 자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볼것 같으면 상징적으로 뭐가 되느냐,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눈뜨고 살았는데, 눈뜨고 사람을 뭐 합니까? 진짜 예수회를 핍박하고 다녔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뭐가 돼버려요? 소경이 돼버리죠. 그게 이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뭐냐,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만난 사람은, 와, 나 참 진짜 이거 모르네. 내가 이 참 하나님이 뭡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참 말씀을 잘 모르겠다.
이게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게 겸손의 자리로 나아간단 말이죠.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만나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약간 높은 자리가 돼버린다니까. 높은 자리로. 그러니까 아는 것을 가지고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자꾸 누굴 가르치려고 그러고 선생 노릇 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지금 그 사람이 아직까지 예수를 못 만났다는 얘기예요. 만나지 못하니까 스승 노릇을 자꾸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만난 사람은 스승의 자리로 가지 않아. 자, 말석으로 내려가려고 그러죠. 제가 솔직한 고백을 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제가 두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이 굉장히 무겁다니까. 전에는 말씀이 굉장히 가벼웠어요. 내가 율법 아래에서 이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조금 깊이가 얕을 때는, 아이고, 내가 다 아는 것 같았다니까. 그래서 막 이게 지금은 누가 성경에 대해서 물으면 가슴이 철렁하다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블로그에 제발 질문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몰라, 진짜 성경 모르겠어요. 깨닫게 해주면 알게 되는데 이게 내 실력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내 존재가 점점 그리스도 앞에서 작아지는 거예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내 작아지는 거. 이거 김수희가 어떻게 그 복음을 불렀는지, 복음성을 불렀는지 모르겠어. 주님 앞에서 는 옛날에 내가 큰 자였거든요. 참 재밌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큰 자거든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근데 바울이라는 이름이 뭐냐? 작은 자라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큰 자로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진짜 몰랐을 때는 내가 큰 줄 알았어. 근데 진짜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거 난 작은 자고. 제가 이 목회를 한다는 게 두렵다니까. 전 그 예전엔 그런 생각 안 했다니까. 이 두려운 생각 안 했어요, 이게. 가면 갈수록 두려워요. 그래서 이따금씩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래요. 나 이거 안 하면 안 되냐고 이런 소리 한다니까. 아, 진심이라니까. 근데 우리 마누라가 이거, 그, 인어를 안 해주니까. 허락을 안 해주니까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밥 먹으면서 우리 전부 남자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이 남자들은 여자한테 집회 사러 가지고서 저 골리앗 같은 김수범 집사님이 갑자기 막 그 마누라한테 쥐락펴락 당하잖아요. 그 내보고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안 그럽니까?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됐다. 왜 그럽니까? 저 이혼서를 내가 항상 갖고 다니기 때문에. 김옥수에 대해서 내가 산 자로 살면 내가 죽은 자가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김옥수 없어도 나 살아 이럴 때는 내가 산 자가 되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마누라 없으면 못 산다 하면 마누라한테 종이 돼버리고, 아, 니까지가 없어도 내가 살아 이럴 때는 뭐가 되느냐, 산 자가 된다. 김수원 주장 잘 이해하이소. 향승이 니 말 안 들으면 버려. 되나 안 되지. 복음이라는 게 응용을 하시라고, 삶 속에. 예? 아,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죽고 자면 살고, 살고 자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울의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가지고서, 예, 자기 백성들을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이 구원을 해내느냐.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내려가느냐, 이러한 것들을 지금 전체를 통해서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행전 8장하고 9장하고서 이거 따로 떨어져서 보지 말고 고자가 구원받는 사건과 사울의 사건을 같이 이렇게 대입을 해서 보시란 말이죠. 대입을 해서 봤을 때, 아, 고자는 스스로가 남자 아닌 자고 죽은 자 같은 자들이었는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를 뭐합니까? 살려내는 일들을 하고 스스로 자한 자라고 기고만장하고 말이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그 자를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뭐하냐, 완전히 뭐하냐, 죽이는 이 일들을 하더란 말이죠. 그걸 그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왔으면은 우리를 자한 자로 살게 하겠어요? 죽은 자로 살게 하겠어요? 죽이는 일을 하겠어요? 죽이는 일을 하죠. 여기 보세요. 성경을 볼것 같으면은 참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재수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사울같이 이 재수 더럽게 없는 사람이 사울이라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안 찾아갔을 것 같으면 사울은 대제사장감이라니까. 대제사장감.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죠. 엄청나게 능력. 지금 세상은 이런 사람을 원해요. 사울을 원한다니까, 세상은.
똑똑하고 능력 있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감으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 뭐가 되느냐? 사울은 뭐가 돼버리냐? 저 남떨어지로 아주 추락해가지고 완전 개바닥이 떨어져가지고 개구리 때릴 것 같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쭉 참 더럽게 재수 없는 사람이라니까. 근데 그 재수 없는 게 지금 누구한테까지 왔느냐? 우리한테까지 왔다니까. 우리한테까지. 그게 예수가 좋은 게 아니라니까. 우리한테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 그게 그 다메섹 사건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고 있지요. 일어나고. 사울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만이 영생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만 영생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율법에 근거해가지고서 예수를 죽였는데, 죽였던 그 예수가 지금 버젓이 살아있단 말이죠. 살아있다 이 얘기는 예수가 영생하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영생하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인간의 이 역사 속에 있는 인간들의 그 인식론은 어떤 인식론을 갖고 있느냐. 사람은 죽으면 뭐가 된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사람 죽을 것 같으면 불교에서도 49제를 지내서 49제 지내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있던 사람을 저 천도한다 그러자. 천도. 참 말도 좋다. 천도가 뭐예요? 경은희 집사님, 천도가 뭐예요? 하늘나라로?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천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 죽으면은 뭐냐? 이 세상과 작별해서 저리로 보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뭐이다? 그 사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론이에요. 죽음에 대한 인식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죽었던 분이 지금 버젓이 살아가지고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인식론을 완전 뒤집어엎는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멀리 있는 막연한 그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 우리 삶 속에 개입이 돼서 동행하는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신앙을 자꾸만 삶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믿고 바라보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신앙이에요. 믿고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우리 속으로 왔을 때는 뭐가 되느냐? 신앙이 생활이 된다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지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신앙하는 것은 도 닦는 거라니까. 도 닦는 거. 기독교는 도 닦는 게 아니에요. 도로 사는 거예요. 도로 사는 거. 예수로 사는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몸으로 오신 거예요. 몸 안에 오신 거예요. 이 몸이 필요해서 이 몸을 가지고서 당신의 삶을 그려낸단 말이죠. 살아낸단 말이죠.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에도 예수가 사울을 안 찾아왔으면은 사울은 예수와 상관없이 그냥 좋은 대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옴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 사울의 몸뚱아리는 어느 쪽으로 끌려가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하셨던 그대로 지금 뭐합니까? 당하게 되는 거예요. 당하게 된다니까. 제발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그냥 추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를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뭐 했다 그래요? 값주고 샀다 그랬죠? 값주고 샀다 그랬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가지고 값을 주고서 뭘 하나 사왔을 것 같으면 그걸 그냥 거의 모셔놓으려고 사옵니까? 쓰려고 사옵니까? 쓰려고 오잖아요, 쓰려고. 옷을 하나 사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뭡니까? 코디해놓으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걸 내 입고 다녀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을 값으로 샀다 이런 표현을 하느냐? 그것은 사용하기 위해서 샀다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이 말할 때, 구원을 말할 때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왜 몸의 구속을 기다려요?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려고 하니까 이 몸뚱이가 말을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듣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아는데 정답대로 못 살아내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 아, 미치겠다 나오는 거예요. 미치겠다. 우리 로버트가 여기 와가지고서 제일 잘하는 말이 미치겠다예요. 미치겠다.
한국말을 하려니 한국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미치겠다 그 나도 미치겠다 니만 미치냐 나도 미친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랜 공부하잖아 그래서 이 몸을 좀 구속해줘서 그래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몸에 오셨다는 얘기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간 것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게 찾아 사울에게 찾아와 가지고서 사울 찾아가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소경이 돼 가지고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그러니까 이 소경을 누구한테 데려가냐 아나니아라는 그 선지자한테 데려가니까 아나니아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 새끼가 이게 보통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보통 독종이 아닌데 이런 놈 말을 데려왔습니까? 그러니까 가만 둬라 요놈 가지고서 내가 당했던 그대로 내가 요거 복수를 해줄 거다. 그래 가지고 사울이 바울 돼 가지고서 높은 자가 낮은 자 내가 그때부터 예수님이 높으신 왕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 우리 이 땅에 비천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종에 와서 섬겼듯이 바울도 높은 놈을 예수님께서 찾아가가지고 완전 깨트려가지고 낮은 자 만들어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섬기도록 만들잖아요. 종대를 만들잖아요. 그게 신자의 운명이라니까 신자의 운명.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내 인태는 그런 게 안, 이게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이렇게 알면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네요. 그런 신앙은 없어요. 그런 신앙은 없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 속에서 이 일을 담아내요. 그래서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의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들이 가는 그 길이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랑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 그건 당연한 것이니까 너희 앞선 선지자들도 그렇게 갔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 11장에서 쭉 이야기해놔놓고 12장을 열면서 뭐라 그러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뭐라 그래요 증인들이라 그래요 증인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증인이 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증인 예수쟁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걸 증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걸 내 그림하고 사도 바울 그림하고 이렇게 갖다 붙여보란 말이죠 이걸 내가 억지로 살아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억지로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또 여 한 땀 못을 하나 또 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실 것 같으면 우린 그렇게 살아냅니까? 살아내야 하는 것이 정답인데 이 몸뚱이가 또 한가닥 한단 말이죠. 이 몸이 호락호락 내주질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터지느냐 가나안 전쟁 경쟁이 터지는 거예요. 걸프전이 여기 터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계속해서 뭐가 발산되느냐 죄가 발산되는 거예요. 죄가 아 내가 이렇게 악한 자구나 이것이 한번 깨달아진다니까 하나님 뜻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이 악한 놈을 내 안에서 발견을 해야 돼요. 아, 난 진짜 이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인간이구나. 그 일을 지금 한다니, 그 일을.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눈뜬 자로 살았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밝히 안다. 그러니까 심판권 행사하잖아요. 심판권은 누가 행사합니까? 스스로 다 안다고 생각하는 놈들이 심판권 행사하잖아요. 그런 놈에게 예수님이 딱 찾아가니까 네가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소경 만들어 버린다니까. 소경. 네가 지금까지 소경이었는데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다. 눈뜬 놈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눈뜬 놈 행세. 그래서 그거를 뭐 하니까 원래 자리로 넌 소경이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바울 사울 앞에 누구만 빛으로 드러나느냐 예수만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 볼 것 같으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그 보세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얘기는 우리 인간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생명인 줄 알았는데 예수라는 진짜 생명 앞에 딱 서보니까 내 생명이 가짜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가짜로. 우리는 예수라는 빛이 오기 전에는 스스로가 다 빛으로 생각한다. 빛을 다른 말로 생각하죠. 빛이라는 것은 자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스스로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예수라는 분 앞에 딱 서보니까 내가 아는 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르는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찾아와가지고서 정나구리한테 찾아오면은 내가 까불고 있던 것들이 조금 말이죠. 율법적 어떤 신앙을 가지고서 내가 잘난 척하고 까불고 있던 것들을 예수님이 딱 찾아오니까 내가 까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틀린 자구나. 내가, 나는 이 신앙도 아니었구나. 엉터리였구나. 이게 고발당한다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저 이영이가 지금 저보다 조금 더 크면 이제 그런 게 있더라 하잖아요. 부모가 귀찮을 때가 오죠. 귀찮을 때. 그죠? 집에서도 부모가 귀찮을 때가 있죠. 언제 귀찮아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 하고 싶은 것들을 부모가 자꾸만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응? 그럴 땐 부모가 귀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는 부모가 자기 옆에 있는 것, 그 자체가 곧 뭐냐. 이 아이에게는 계속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고발 대상이 되지. 고발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부모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이들은 뭐냐. 엄마, 아버지 자꾸만 집에서 나가라 그런다니까. 요즘 아이들이 사춘이 될 것 같으면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문 걸어 잠그는 것이 뭐예요? 내 영역을 뭐 하지 말라? 침해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게 곧 뭐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잠그는 문을 어떻게 해요?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 일들이 지금 우리 신앙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것 같으면은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본능적으로 우리의 습관적으로 살고 있던 그 방식이 있다니까. 그 방식대로 살 때가 우리가 편해요. 몸이 편하다니까. 이 몸뚱아리는 늘 자기가 하는 것을 할 때 편함을 느껴요. 편함을 느낀다니까. 그런데 낯선 분이 와가지고서 자꾸만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은 몸이 반란을 한다니까. 반란을 일으킨다니까. 그래서 극기하는 뭐 하느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뭐 하느냐. 쫓아내지요. 쫓아낸다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 앞에 이렇게 서면 설수록 우리 자신들이 뭐냐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아, 나는 진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와는 정반대로 가는 이런 인간이구나. 마치 요나같이 말이죠. 니네를 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더라? 요바로 내려가잖아. 그죠? 요바로 내려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잘 가라 이렇게 내비둡디까 가가지고 풍랑을 가지고 쪼집니까? 풍랑을 이렇게 가지고 결국에 뭡니까? 그 자리로 올라오잖아요. 그 자리로 올라올 때 결국은 뭡니까? 요나는 그 자리로 올라왔을 때 무엇을 안고 올라옵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죄인의 모습으로 올라오는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 자구나. 지금 우리 모습도 그렇다니까. 우리 모습도 오전에 우리가 설교를 했듯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아야 될 놈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서 결국 돌아올 때는 뭐냐, 마누라 팔아먹은 흔적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마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저 새끼 마누라 팔아먹은 놈이다. 저 주홍 글씨가 써져 있다니까. 주홍 글씨가 아주 저놈 마누라 팔아먹은 놈. 마녀의 경우에 아브라함이 잘난 척할 때마다 사라가 뭐라 그러겠어요? 꼴에 또 아이고야. 만약에 아브라함이 남자 구실을 한다는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인간아 네가 남자가 그래 네 하나 살려고 그래 마누라 팔아먹는 그게 인간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사라는 눈에 안 보였으면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널 거기 붙여놓으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뭐냐, 그 사라를 볼 때마다 사라를 데려가고 나니까 누가 있더라? 사라 속에서 누가 튀어나오더라? 이삭이 튀어나왔잖아요. 그죠? 이삭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삭조차도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되느냐? 고발 대상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고발 대상으로. 그럼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지금 보세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찾아와서 꼬꾸러졌습니다. 꼬꾸러졌을 것 같으면은 그 예수님이 떠날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 예수님이 지금 사울 속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사울은 예수님이 자기 안에 와 있음으로 인해서 사울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는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는 한 예수님을 박해한 자로, 핍박한 자로, 죄인으로 드러나겠죠. 그죠? 이런 죄인이 자기가 마땅히 그럴 것 같으면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죽이지도 않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자기 몸을 쓸 때마다 바울이 어떤 환경에 다다랐다 할지라도 그것이 원망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는 이미 뭡니까? 예수를 죽인 죄로 능지처참을 당해야 될 놈이 지금 그 용서받고 살고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어 가신다니까. 그렇게 다루어 가신다니까. 여러분들도 조만간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자꾸 입이 닫아질 때가 와요. 자, 닫아질 때가. 응? 그 닫아질 때가 곧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내가 제대로 받고 있다는 증거라. 그 하나님 은혜를 지금 못 받고 있을 것 같으면은 입이 자꾸만 열린다니까. 따다다다다 말을 많이 한다니까. 할 말이 많아. 그 할 말이 적어져야 돼요. 할 말이 적어져야 된다니까. 그 은혜 압도당해가지고 그냥 헉! 하고 할 말이 없어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울 같은 경우에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고 쫓아다니는 이런 인간이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미시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지금까지 보세요. 예수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핍박하지. 근데 예수인을 핍박한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생각, 이야기, 일을 하시잖아요. 당신의 분신들을 이 땅에 뿌려놓은 것이 그것이 누구들이다? 교회지요. 그치요? 그 사울이 지금 교회를 잔멸할세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교회를 잔멸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예수를 지금 죽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뭐하냐? 자기는 예수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그냥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는 소리가 하는 이야기가 네가 나를 지금 또 죽이고 있지 않느냐? 또 죽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울은 뭐냐? 결국 계속해서 뭐하냐? 예수를 죽인 자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 드러나. 응? 그럼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갔듯이 저와 여러분들 또 찾아오셨어요. 찾아왔다니까. 찾아오게 될 것 같으면은 이제는 뭐가 되느냐? 우리도 사울과 같은 그러한 구조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응? 그리고 자 보세요. 사울이 지금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감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가치관이 지금 전도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가치관의 전도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울이라는 사람이 율법 아래에서 보았던 것들이 지금 뭐냐? 율법 아래에서는 자기가 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율법 아래에 있던 것들은 전부 의가 아니고 뭐로 드러나요? 죄로 드러나죠. 악으로 드러나죠. 악으로. 그렇잖아요. 악으로 드러난단 말이죠. 그렇게 그러면은 사울은 이때부터 뭐 하느냐?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러한 가치관과 반대되는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어떤 식이 되겠어요? 율법 지킴을 의의로 들고 나오는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자꾸 고발을 하겠어요? 그것이 죄라고 고발을 하겠죠. 죄라고. 그리고 반대로 세상에 대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뭐로 드러나겠어요? 죄로 드러나겠죠. 죄로. 우리는 이 육신은 뭐냐? 끊임없이 눈만 뜨면 세상에 대해서 살고자 한단 말이죠. 세상에 대해서 살고자 한단 말이죠. 이게 본능이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 인간이 아담 아래서 태어난 이 인간들은, 모든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뭐하냐, 세상에 대해서 살고자 하는 이것도 욕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대해서 살고자 하는 이 욕망 자체가 뭐로 드러나느냐? 악으로 드러나고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고루한 세상에 대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세상에 대해서 죽여버리고 이제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메섹 사건이 일어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가치관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들이. 다메섹, 쉬운 얘기로 예수를 만난 사람과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 예수를 만난 사람은 가치관에 변화가 있어요. 반드시. 가치관에. 옛날 같으면은 내가 이제 뭡니까? 법 아래 있을 때는 예수를 이용해서라도 내 가치를 자꾸만 챙기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했단 말이죠.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서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죄라는 것으로 발각이 되고 내 가치를 챙기는 것이 죄라는 것으로 발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자꾸만 뭡니까? 자기 영광과 자기 가치를 챙기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정당하는 쪽으로 나아가겠죠. 반대 현상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세상이 나를 무엇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요. 안 하겠지요.
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는 무슨 가치로 접근을 합니까?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접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뭐가 됐어요? 죽은 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는 세상에 대해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으면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적 그 가치로서 맞대응할 필요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들은 교회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따지면은 지파로 따질 것 같은 베냐민 지파라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무슨 왕족이란 말이야. 왕족 그런 지파지만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 가문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자기의 모든 것들은 전부 뭐와 같이 버려지는 거예요. 배설물 같이 버려지죠. 그것은 곧 뭐냐, 예수 앞에 서 보니까 인간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가치라고 여겼던 것들은 결국 뭐가 되느냐, 배설물이라는 것으로 여겨진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배설물이라는 것으로. 그러면은 바울은 그 다음부터 살아갈 때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자랑거리로 내놓겠어요, 안 내놓겠어요? 안 내놓지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서 교회에서 자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반대로 세상에 그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기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죠. 만약에 경우에 세상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 죽는다 할 같으면 그 사람 지금 예수도 예수 정신을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도 예수로 살지 않는 것이고, 세상의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기 죽는 것도 예수로 살지 않는 것이라니까. 요걸 다시 말해가지고 자기 의가 있다고 해서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의가 없다고 해서 기죽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가 힘의 근거, 근거로 내세울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 핏부림 안에서는 뭐냐, 세상의 가치는 전부 뭐가 된다? 배설물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배설물이. 예수라는 참빛 앞에 딱 만나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뭐가 되느냐, 소경이고 어둠의 것으로 밝혀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죠. 자랑할 필요도 없고 또 낭망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뭐 한다? 할 수 있다 그러죠. 그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예수로 사니까 풍부하든지 비천하든지 이것은 아무 문제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다 지나가는 뭐이다? 형적이요. 지나가는 형적. 버스 타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차 타고 가는데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는데 가지고 그거 차 세워가지고 싸우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응? 옛날 보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막 이제 차를 타고 가다 할 것 같으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욕한 거 있잖아요. 욕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안 해봤어요? 착한 사람이라 해가지고 내가 아주 심히 설교하기 힘들다. 우리는 그랬거든요. 누가 옛날에 보면 꼭 우리 뭡니까, 차가 많지 않을 때 차 타고 가는 인간들 꼭 약을 올리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하냐면은 그게 이제 한 4-5km 정도 돼요. 한 5km 정도 되는데 그때 뭐 하냐면은 탄광에 이 다니는 탄차, 연탄 칠하는 차 있죠. 탄광차, 검은 차 있죠. 그러면은 그걸 어떤 아이들은 그거를 타고 학교 가는 애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탄단 말이죠. 그럼 그걸 타고 가는 놈들은 꼭 가면서 뒤에 타고 가면서 뭐라 그래요? 걸어가는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놀리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장석 집사님 어떻게 했어요? 욕을 했지. 그냥 뭐 했잖아 이런 거. 그 욕한다고 해가지고 걔가 차 타고 안 하나 내려가지고 와가지고 싸우고 또 올라타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욕을 하든 말든 나는 뭐 탔다? 차를 타고 가고 있잖아. 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욕먹는 건 당연하지. 그러니까 가야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그렇단 말이죠. 예수를 믿다 보면은 욕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은 욕은 반드시 먹게 돼 있다니까. 그게 욕을 한다고 해가지고 가치가 싸우지 말란 말이죠. 어? 가치가 다르잖아요. 가치가. 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큰 소리 친다고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기죽을 필요도 없고 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도 못 된다니까. 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하늘의 가치로 그렇게 살면 된다니까. 그게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비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돼. 세상 가치에 대해서 죽으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건 세상 걸 가지고 이기려면 절대로 못 이기는 거예요. 어저께 그 동침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게 나와요. 여자의 미모는 미모가 여자의 미모가 이게 뭐냐 유익이 되냐 무기가 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쁜 여자가 그 자기 얼굴 미모를 가지고서 어떤 혜택을 입었다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미모 때문에 계속해서 그게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쫓긴다니까. 그 사람보다 더 예쁜 사람이 나왔을 때는 이 사람은 밀리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쁜 미모를 가지고 있다고 있으면은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곧 불행의 뭐가 된다? 단추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이해가 안 된다. 다 이쁘게 안 생겼으니까. 그럼 세상을 진짜 이기는 사람은 뭐하느냐? 그냥 수수하게 생긴 사람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땡이라니까. 설수현 씨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뻐가지고 항상 누가 자기한테 호감을 가지면은 아, 저 사람이 날 이뻐서 날 좋아하는 것 같다. 누가 자기를 미워하면은 내가 너무 이뻐서 질투하는 것 같다.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더 이쁜 사람이 나타나 보세요. 수컷들은 예쁜 게 있다가 더 좋은 예쁜 게 있을 것 같으면 눈이 자동적으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아 김승훈 집사님 도통해야 돼. 안 돌아간다 지금. 저런 천사를 가지고 내가 지금 설교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지금. 언니 박양석이라고? 나는 돌아가는데 어떻게 안 돌아가냐 말이죠. 그게 그 자동인데. 그러니까 예쁘다는 것이 다 좋을 수는 없단 말이죠. 항상 불안이 쫓아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을 것 같으면은 세상 것을 가지고서 내가 만족을 누린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세상 것은 상대적으로 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100이라는 걸 가지고 만족을 했을 때 150을 가진 사람 앞에 설 것 같으면 나는 결핍을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왜 나는 부족하지?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동창회 꼭 갔다 오면 그러잖아요. 동창회 안 갔을 때는 내 남편이 최고였는데 동창회 갔다 올 거라 갔다 오면 내가 왜 니를 만나가지고 그때 자 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항상 돈과 돈의 가치를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만족이 없어. 만족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것 같으면은 그 세상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그 인간을 죽여버린다니까. 그럴 때 뭐가 되느냐? 바울과 같이 풍부에 차할 줄도 있고 비천에 차할 줄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일체 능력을 배운단 말이죠. 그게 비결이라니까. 그게 비결. 그게 십자가 비결이라니까. 바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일 것 같으면은 율법적 행위를 근거로 해가지고서 자기가 지금 이것을 권세를 행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보다 더 율법을 충실히 잘 지킨 사람 앞에 서면은 바울은 또 뭐가 되느냐? 2인자, 3인자로 전락이 된다니까. 이건 계속 쫓김이 되는 것이죠. 이게 무관지옥이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찾아가가지고서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 바울을 뭐 하느냐?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린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가치로 사는 자로 바꿔버리는 거죠. 바꿔버리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세상에 대해서 뭐가 되느냐? 죽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세상에 대해서 산 자는 죽이는 일을 하시고. 그렇게 날마다 낮추는 거예요. 큰 자를 낮추고 높은 자를 낮추고
낮춰놓으란다니까. 왜? 낮춰짐 속에 뭐가 없느냐? 행복이 있다니까. 낮춰짐 속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다니까. 응? 아, 원래 나는 못생겨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누가 뭐라는 거 신경 안 써요. 근데 내가 공주병이 있어가지고 잘난다고 잘난 척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은 누가 안 알아주면 삐지고 말이죠. 힘들죠. 그냥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냥 하루하루 어떤 상황에 주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내게 필요해가지고 이런 환경을 줬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좋은 일이라든지 나쁜 일이라든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봤을 때는 그것 자체가 좋음이 돼요. 그럴 때 내가 거기에 휘둘리질 않는다니까. 휘둘리질 않는다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은 바다예요. 바다에는 파도가 늘 와요. 큰 파도 작은 파도가 바다는 한 번도 파도가 안 치는 데가 없다니까. 늘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양의 파도가 와요. 오지만은 그것은 곧 뭐냐,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 때 그 파도가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오겠죠. 힘으로 다가오겠죠. 그러나 세상에 대한 가치가 죽었을 때는 뭐가 되느냐, 그 파도가 우리에게는 고난이 되질 않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면은 땅의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전혀 땅에서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늘의 것을 줘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그래서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에베소 1장 3절에 볼 것 같으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었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늘의 것은 땅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늘은 땅의 영향을 안 받는다니까. 응?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사울처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다고 눈을 떴다고 살아있던 그것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냥 어둠이 되어버린다고. 이 어둠 다른 말로 해서 없음이 되어버린다니까. 소경이 되어버린다니까. 그 소경됨이 바울에게는 뭐가 되느냐? 복인 거예요. 복. 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우리 계획대로 인생이 안 살아진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그 계획을 버리세요. 그 계획이 악이니까. 우리는 그 계획이 뭐냐, 항상 내 인간의 육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서 그 계획을 세운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 계획조차도 뭐가 되냐, 악이 된다니까. 그 계획이 보내졌을 때 범사가 뭐가 되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내게 필요해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러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 응? 부디 여러분들이 그러한 안목들이 생겨서 다메섹 사건, 예수님의 그 다메섹 사건이 사울에게만 이루어진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살아서 우리와 함께 역사를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높은 자를 낮은 자로 만들어버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만들어버리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냥 머리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가발 실제 삶 속에서 이렇게 풀어져 나갈 때 여러분들이 진짜 이 속에서 무엇을 누리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그거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어? 성령이 하나님 나라를 몰고 왔다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는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거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는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신다니까. 부디 한 주간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간 것이 결국에는 뭡니까,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던 그 사울을 죽이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 되고 하늘에 대해서 산 자로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인 걸 이 시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다메섹 사건이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이 사실들을 깨닫고 날마다 정과 욕심을,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날마다 내 자신들이 부정당하고 기각당하고 부인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진다 할지 나아간다 할지라도 낙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놀라지 말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